이 분당갑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. 다시 한번 지난번에는 좀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의원의 경쟁력 예.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? 제가 이제 예. 한 그때 출연했을 예, 때까지만 해도 안철수 의원이 잘 안 다녔는데요. 요새 무지하게 다녀요. 행사장마다 많은데 안철수 의원은 그 제가 방송 봤나 보다. 예, 안철수 의원을 제가 보니까요. 예. 안철수 의원이 되게 이제 이런 표현은 좀 쓰는데 아기 같았어요. 아기? 아니 왜 그러냐면 네. 혼자 안 다녀요. 한 10명이 같이 다녀요. 그 보좌진하고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예, 예. 10명씩 우르르 다니는데 막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개도 자기가 먼저 가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 사람이 안철수 의원입니다. 아, 만들어 주면서 뭐 이렇게 박수도 이게. 치고 막 와 막 아,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예.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케어를 받아야 되는 아기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. 지역에서는 그래도 안철수 의원 한 거 없다. 콧배기도 안 보였다. 큰 인물 뭐, 이런 거 아닌가요? 아니 큰 인물은 강서 가서 욕설하고 다니고 이준석하고 예. 그렇게 험담하고 다니는데 무슨 큰 인물입니까? 자기 정치적 자산은 다 까먹었고 맨날 하는 게 뭐 이재명 대표 분당 갑으로 오세요 이런 네네네. 얘기만 하고 있고 분당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본인이 성찰하고 대화하고 풀어내서 작더라도 제도화하고 그게 예. 큰 정책이 되는 건데 맨날 대선병 걸린 사람처럼 이재명 대표 이리 오세요. 아 자기가 개항 가면 되지 않습니까? 네. 선거 운동도 제가 볼 때는 많이 후지고요. 예. 아. 그 뭐 모르겠어요. 어떤 중도층에 소구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. 중도 쓰임이 있다고 보고. 중도층에서 어떤 선택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끝났다. 네. 그렇게 보시는군요. 네. 저는 뭐 퇴행하는 정치인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런 평가 또 유권자들은 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또 한 표를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분당갑도 이 지역도 계속 눈여겨보겠고요. 내일 최고에서 어떤 결정이 또 내려지는지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또 우리 김지호 후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? 네.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동 창업자 안철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분당갑에서 반드시 심판 받아야 됩니다. 꼭 민주당이 분당갑에서 승리할 수 있게 오마이뉴스 TV 구독자분들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